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꽃그릇 화분에 이어서 다육이가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다육이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또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라울밭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웃음소리. 너무 행복합니다. 라울만 봐도 이렇게 엄청 통통 튀는 젊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예쁘죠? 이렇게 물은 그렇게 썩 예쁘게 들진 않았는데, 밥도 많고, 그쵸? 색깔도 예쁘고, 그렇죠? 요 아이들은,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서 제가 팔고 있는데요. 요거 가격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에게, 다육이나 화분을 구매하시고, 입금하셨으면 바로 입금했습니다. 문자 좀 주세요. 지금 한 분께서 돈을 입금하셨는데 누군지 못 찾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건도 못 보내고 있는데요. 입금하셨으면 반드시 입금했다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자 명과 주문자 명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금하시면서 주소와 성함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이 돼서 바로 발송이 되는데, 어제 입금하신 그분은 누군지 몰라서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예, 문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분 혹시라도 저에게 입금을 하시고 문자를 안 해주셨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바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요. 저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어제도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해서 영상이 하루 늦게 이렇게 올려지기도 했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못 들어가고 우리 공리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공주님이 스마일이다 생각하고 들어오셔서 놀다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정이 되면, 조금 여기서 여유가 찾아지면 그때 밴드에 자주 들어가서 인사를 할게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 구독을 눌러주시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또 있어요. 저 오늘 제 수제화분 찾으러 가요. 스마일의 수제화분이 출시가 됩니다. 오늘 찾으러 가서 내일 저녁 6시부터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내일 저녁 6시, 일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세요. 제가 따로, 예고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찾으러 가니까 오후에는 제가 농장을 비워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우리 수제화분 와서 구경도 많이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저의 수제화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구경도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 많이 놀러 오셔서 구경하세요. 구매도 하시고요. 그러면 어우,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이어서 우리 다육이 보여드려야지요. 우리 라울은 큰 화분에 있는 아이는 17,000원이고 이쪽 작은 화분에 있는 아이는 7,000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밥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쪽은 좀 큰 애인데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은 라울이 있어요. 색깔은 지금 예쁘게 드는 애들도 있고 빠진 애들도 있는데 밥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라울은. 그래서 라울은 큰 아이는 17,000원, 작은 아이는 7,000원입니다. 여기 묵은 동이 라울이 또 있죠, 저희 집에. 이거 예쁨을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 직접 보면 더 예쁜데 이게 얼마나 예쁜지 지금 햇볕 받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우, 햇볕 때문에. 아, 됐다. 이렇게 예뻐요. 라울이, 요 라울은 진짜 묵은생이에요. 묵은생 라울인데 너무 예뻐서 인기가 좋은데요. 이 아이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이거 가격 3,000원 비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정말
이런 묵은둥이 라울, 이렇게 착 딸막한 라울은 어디서도 찾기 힘드실 거예요. 요 아이는 묵은둥이 라울 3,000원이고요. 이 포트에, 요 포트에 있는, 아이고, 빼볼까요? 아이고, 요 포트에 있는 이 아이도 3,000원이에요. 이것도, 3,000원 가격 대비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밥이 많아요, 얼굴이. 그렇게, 목대도 좋고요. 예쁘게 코끝에 점을 찍고 있어요. 이 아이는 3,000원. 이 아이도 3,000원. 요거 묵은둥이 작은 아이도 3,000원이에요.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쁜 색감은 진짜 묵은둥이어야만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쁘고 너무 튼튼하답니다. 건강해요. 건강하고 예쁘고 아주 듬직합니다. 우리 라울. 이 묵은둥이 라울은 3,000원이고요. 아이고 햇빛이 자꾸 이렇게 해봐야 더 잘 보이는데 그쵸? 이거 로게르시예요. 예쁘게 물들고 있는 로게르시입니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 아이도 있고 지금 물에 들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로게르시가 색깔이 이렇게 예쁘고 예쁘게 오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이것이 이 아이도 묵었다는 증거죠. 여기 여기 이런데 보면 얼굴 나오는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얼굴 나올 때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요 묵은둥이 로게르시는 3,000원입니다. 여기 예쁜 러블리 로즈가 있어요. 이 아이는 우짜라게 키워서 적심하면 우리 다육이여사 공방님처럼 그렇게 예쁜 러블리 로즈가 된답니다. 예쁘죠? 정말 러블리 로즈는 요즘 귀한데 저한테 좀 이렇게 있어요. 러블리 로즈가 요거는 두 개 5,000원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제법 커요. 물도 지금 약간 핑크핑크하게 오고 있어요. 핑크핑크하게 오고 있고 얼굴도 제법 커서 이 아이는 진짜 합식해 놓으면 정말 멋질 정말 예쁜 그런 러블리 로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포트에 5,000원이고요. 여기 리톱스가 있죠. 와 진짜 이렇게 지금 꽃 피고 있어요. 노란 꽃, 흰 꽃. 이거 부비부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부비부비 좀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건 참 많은데 제가 못하고 있어요. 여기 2두짜리도 있고 여기 1두짜리도 있는데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것도 합식하면 진짜 이쁘죠. 이렇게 지금 꽃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리토스들이. 이 아이는 아직은 꽃은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 얼굴 큰 이 리토스는 지금 꽃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꽃이 진 아이도 있고요. 꽃이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지금 너무 예뻐요. 리토스가. 이거는 개당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플레로플랑 있죠. 목대가 이렇게 좋은 플레로플랑. 이 아이도 묵은색. 완전히 묵어서 입장도 많아요. 그거 제가 하엽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목대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는 개당 5,000원. 이렇게 목대가 너무 목대가 튼실해서 하엽정리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애가 이렇게 오래 묵은 애가 저희 집에 왔어요. 너무 예쁘죠. 플레로플랑 아직 물든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플레로플랑을 안 키워봤는데요. 어떻게 물이 들지 참 궁금해요. 아직은 물은 안 들고 이렇게 지금 아이고 잠깐 이렇게 색상이 이런 색상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있는지 또 다른 색깔로 물이 드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 코끝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요 플레로플랑 외두짜리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칼리스토가 또 왔어요. 아라베스크가 제가 한 박스를 놓고 와가지고 조금 내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라베스크 진짜 이쁜데 아우 아쉬워요. 못 가져와서. 대신에 요 칼리스토 요 아이가 다시 왔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크죠? 더 예뻐요. 반질반질하게 이뻐가지고 너무 환상인데요. 이렇게 쌍두도 있고요. 이렇게 삼두 얼굴이 많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아직은 프리딩딩 한 애도 있고 이렇게 얼굴이 세 개 됩니다. 요 칼리스토는 주문을 주시면 큰아이부터 나가요. 큰아이 예쁘고 큰아이부터 나가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주셔야 돼요. 요 아이 1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칼리스토 아라베스크가 지금 저희 집에 품절이 돼가지고 농장을 또 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놓고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뭐 칼리스토 18,000원이고요 이거 애플민트 군생, 저희 집에 진짜 잘 자라고 있는 애플민트 군생, 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예쁘죠. 애플민트 외두는 만원이고요 이 군생은 4만원입니다 진짜 얼굴 많죠. 이렇게 얼굴이 진짜 목도리 수영으로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땡 들려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너무 이쁘죠. 요 애플민트 군생은 4만원입니다 예, 여기 홍포도가 왔어요. 군생을 찾으러 갔는데 군생이 없어서 이렇게 빨간 포트 홍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와 예쁘죠. 홍포도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아이가 있는데요. 이 갈라진 아이는 제가 배송을 안 해드리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를 우선으로 보내드려요. 이 홍포도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달달 묵은 우리 집에 홍포도 있는데 일단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 집 홍포도가 그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홍포도 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드레미처스 금이 있죠. 아드레미처스 브라운 금입니다. 아, 이상하죠? 어감이. 그런데 너무 예쁜 아드레미처스 브라운 금. 이렇게 금기가 다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금기가 다 있어서 이 아이는 개당 5,000원입니다. 예쁘죠? 무슨 청금장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청금장 같죠? 근데 아드레미처스 브라운 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예쁘죠? 예쁜 아이가 왔죠? 아이고, 화면상에 더 예뻐 보이네. 이렇게 예쁜 밥그림이 왔어요. 밥그림, 요거 제가, 아, 가면서 보자. 요거는, 티스를 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줄자를 또 가지고 왔지요. 밥그림. 요 아이가 제일 커 보여요. 이 식물만 재보면 9cm가 되고 요거 작은 아이는 8.5cm가 돼요. 요거는 거의 10cm가 되고 이렇게 식물이 같은 가격이라 해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더 키워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요 아이는 7cm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가 먼저 가게 되죠. 이거는 지금 물을 좀 많이 고파하고 있어요. 제가 물을 주고 싶어도 배송을 하게 되면 물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바로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바로 물을 주셔도 돼요. 그러니 이거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밥그림 보세요. 안에 이렇게 예쁘게, 아우 이럴 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 삐쩍 내밀 때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지금 안에는 핑크핑크하게 다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입장은 뭐 내 멋대로 자라고 있는데 물은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는 밥그림 13,000원입니다 가격도 너무 좋죠. 이렇게 예쁜 밥그림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블루엘프가 왔어요. 그 귀하다고 제가 그렇게 찾고 찾던 블루엘프. 이렇게 밥 많은, 밥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지멋대로 막 컸지만 밥이 많은 이거 화엽정리해서 심어놓으면 진짜 이쁘겠죠. 뭐 블루엘프 이거 보세요. 얘는 생장점이 망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많아졌죠. 생장점이 망가지면 다육이들이 생장점이 망가지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단다고 그래요. 요 아이는 5,000원입니다. 블루엘프 5,000원이에요. 지금 색깔도 예쁘게 들고 있고 얘도 생장점이 망가졌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밥이 이렇게 많아요. 화엽 정리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장점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블루엘프는 5,000원, 밭그림은 13,000원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밭그림. 요 아이는 13,000원입니다. 여기 예쁜 아이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이언트 핑크죠? 아주 작지만, 강한 아이. 아주 작지만 예쁜 아이. 이 포트는 6cm 포트예요. 6cm 포트에 요 아이가 가득 찼다고 보시면 되죠. 6cm가 되는 거예요. 6cm 포트에 가득 찬 자이언트 핑크는 10,000원이고요. 진짜 예쁘죠. 많이 자랐어요. 정말 예쁘게 점도 잘 찍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이언트 핑크 이렇게 요동통하게 빗물 먹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자이언트 핑크는 10,000원이고요. 여기 스카이로즈? 아니 카이로즈 카이로즈 이 아이는 이 아이도 6cm 포트인데요. 지금 6cm 포트가 넘어가고 있죠. 카이로즈 이 아이는 13,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와 진짜 이쁘다. 그치? 에보니 슈퍼클론이 또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지금 화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화분이 너무 작죠. 근데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 손톱 한번 보실래요? 무섭죠? 손톱 이렇게 상한 손톱도 있는데 이렇게 이쁘답니다. 요 아이는 에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얼굴이 다 다르죠? 얼굴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렇게 완전히 새엽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환엽스러운 아이도 몇 개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색깔이 이런 아이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한 박스에서도 이렇게 섞여서 있답니다. 같은 모양은 없어요. 이렇게 입장도 많고 이 아이는 입장이 되게 많죠. 그리고 손톱도 매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에보니 슈퍼클론이라고 해도 색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물드는 이 색깔도 달라요. 이거는 좀 진하게 물이 든다고 하면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보시면 이거 왜 이래요 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다 틀려요. 이거는 에보니 슈퍼클론 이렇게 예쁜 멋진 에보니 슈퍼클론이 25,000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박스 투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아들이 바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들 올 때까지 이제 박스 안에서 지내야 돼요. TM이 또 왔어요. 요 TM 농장에서 흙갈이를 다 해놓은 TM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더 무겄어요. 완전히 무거워서 왔어요. 저희 집에 요 TM이 지난번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적은 듯 하지만 같은 TM이 맞고요. 이 아이도 이제 농장에서 키우려고 이렇게 분갈이를 흙갈이를 해놓은 TM입니다. 요 TM은 5.5cm가 되네요. 약간 작은 것 같으죠. 제 눈에 보아도 지난번 거는 약간 사이즈가 작은 것 같지만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 흙이 참 좋은 흙이라고 농장 사장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요. 요 흙에 심어져 있는 요 TM은 16,000원입니다. 예쁘죠? 완전 젤리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 이제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화제. 우리 유튜버 러블리 로즈님께서 완전 왕초보가 키워보고도 성공한 그런 다육이 중에 있죠. 화제. 제가 그거를 또 모둠 판매를 할 계획이라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왕초보가 키워도 되는 그 다육이 중에 화제가 있고요. 라디칸스가 있고요. 이거 라디칸스예요. 여기는 다 빨간 포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라디칸스가 지금 아이고 꽃이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잠시 후면 조금만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아요. 이 라디카스는 꽃이 예술이죠. 꽃을 보는 다육이라서 이 꽃도 예쁘지만 오래 가요. 꽃이 한번 피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이거 꽃 보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 러블리 로즈님의 추천한 라디카스입니다.
꽃대가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곧 꽃을 피워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니염자도 그 왕초보가 피워도 되는 다육이 중에 이 미니염자도 있죠. 미니염자 너무 요즘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합식을 하신다고 요거 5개 6개 모여서 합식하면 정말 예뻐요. 지금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요 색깔이 더 진해지죠. 더 예뻐지죠. 요거 미니염자 이것도 3,000원. 예쁘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예쁘게 오고 있어요. 어떻게 어? 더 좋은 애가 있어 여기. 커스피닷컴 철아입니다. 커스피닷컴 철아인데요. 이곳이 아이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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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이렇게 색깔이 아주 예뻐요. 색깔이 아주 죽여줍니다. 철아예요. 커스피닷컴 철아예요. 이렇게 쌩얼이 있는 아이가 있고 요 아이처럼 쌩얼이 없고 그냥 철아로만 엮인 아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다 예쁘네요. 다 예뻐요. 안 예쁜 아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쌩얼이 하나 있으니 더 멋지죠. 이렇게 예쁘게 엮였어요. 커스피닷컴 철아. 이 아이는 개당 가격 6,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예쁜 것도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쁘죠? 쌩얼과 철어의 조합. 그렇게 예뻐요. 요 철어가 풀리면 더 예술이죠?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샤이키, 소형 샤이키가 왔어요. 샤이키. 이렇게, 물이, 아이고, 이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예쁘게 들고 물이 안 든 아이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예쁘게 잘 자랐네요. 건강하게 곧 꽃이 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샤이키예요. 샤이키 배당 가격 5,000원입니다. 이런 거 키워보셔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참 처음에 키워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하시면 요거 먼저 키워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잘 크죠? 예쁘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 샤이키가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죠? 손톱도 아주 매서워요. 요 포트 한번 재볼까요? 몇 센치 포트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재보면, 예, 7cm 포트네요. 그러니까 요 샤이키도 7cm가 되는 거죠? 아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와, 색깔도 다 제각각이에요. 모양도 제각각, 입장수도 제각각. 그렇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샤이키 5,000원입니다. 여기 오팔리나가 왔어요. 프레뉴도 갖고 오고 싶었는데 프레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만 있는 대로 그냥 들고 왔어요. 오팔리나죠. 이거 초보가 키워도 되는 그런 다육이에요. 너무 예쁜 오팔리나. 이 아이도 3,000원입니다. 여기 또 있어요. 얘가 론스타. 론스타라고 합니다. 요거 외두하고 쌍두가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외두는 3,000원이고 쌍두는 5,000원입니다. 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거 예쁘죠? 이렇게. 너무 아침이어서 잘 안 보이나요? 색깔이 예쁘게 핑크핑크하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외두도 너무 예뻐요. 외두 한번 이거 꺼내볼까요?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뻐요. 론스타 이거 3,000원이고요. 엘크온이 또 왔습니다. 엘크온이 예쁜 엘크온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 엘크온. 엘크온이 왔어요. 다시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엘크온이에요. 색깔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원종 에보니가 왔는데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원종 에보니보다 훨씬 크고 예쁜 아이가 왔어요. 색깔 괜찮죠? 완전히 빨간 피멍 들고 있죠? 너무 좋아해요. 이런 피멍 드는 아이를. 아우, 제가 꺼내보고 싶은데 아이고 꺼낼 수가 없어요. 쉽게 꺼낼 수 있는 아이가 여기 이렇게 입장 짧고 입장 수가 많은 아이도 있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원종 에보니라고 합니다. 원종 에보니, 이 아이는 사이즈가 커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얘를 꺼내야 되겠는데. 얘가 지금 이쁘거든요. 꺼내졌다. 이렇게 저는 환엽스러운 아이를 좋아해요. 예쁘죠? 여기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원종 에보니. 너무 예뻐. 너무 예쁜 원종 에보니는 15,000원이고요. 이것도 지금 화분이 작은 곳에 있어서 애들이 지금 넓은 집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얼른 분갈을 해주고 싶어지네요. 이 아이 원종 에보니예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원종 에보니 15,000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습니다. 이것도 외두하고 쌍두 가격이 달라요. 외두는 5,000원, 쌍두는 6,000원, 군생은 6,000원이고요. 외두는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 6,000원 이렇게 되죠. 너무 예뻐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이고, 꽃대 올라오네요. 또 얘도 하우스가 따뜻하니까 지금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예뻐. 이거는 외두. 야는 군생. 아이고, 군생아 나와라.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이렇게 밥이 많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6,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군생이 이렇게 멋들어져요. 저는 군생을 좋아합니다. 군생 좋아하는 스마일. 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외두 5,000원, 군생 6,000원이고요. 러우도 데리고 왔어요. 러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물이 엄청 예쁘게 들 러우. 이 아이 3,000원이고요. 여기 앙무도 데리고 왔어요. 앙무를 한참 찾으셨는데 이제야 왔어요. 앙무가. 이 앙무가 한참 인기몰이 할 때가 있었어요. 예쁘죠? 앙무. 그리고 이제 나무 수형으로 크죠. 앙무는 앙무 3,000원. 이렇게 해서 저의 다육이를 보여드렸는데요. 박스 있는 채로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아들이 오면 이런 대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보여드렸어요. 제가 내일 저녁 6시부터 실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스마일 수제화분 처음 출시를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 스마일도 계속 많은 사랑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사랑 많이 많이 앞으로도 주셔야 돼요. 너무 행복한 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쁜 TM이 마지막이네요. 요 예쁜 TM 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